윤석열의 왕자를 처음 들었을 때 반응. 뭐야? 윤석열 운동회? 이런 왕자를 떠올리다가도 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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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뭐 아무리 봐도 왕이 계실 법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이런 왕인가? 네. 윤석열의 왕자는 다른 신체 부위에 숨어 있다길. 아니면 뭐 왕자가 등에 있나? 네. 아니면 뭐? 네. 정답은 손에 있지롱. 잠깐만. 이거 뭔가 좀 쎄한데. 자, 이쯤 되면 대자뷰 떠오르죠잉. 한국판 라스푸틴, 우주 기운을 받던 지도자 박근혜 플러스 최순실. 아, 데자뷰 오졌다. 데자뷰 오졌어. 쎄한 느낌 온다 했더니 역시나. 한참 전에 올라온 무당 유튜브 속 말씀을 들어보니 셀프 부적 쓰는 법. 첫째, 나침반을 통째로 확인한다. 둘째, 어쩌고저쩌고. 셋째,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넷째, 오른손으로 왼손의 상황에 맞는 글자를 쓴다. 그리고 말발이 딸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 할 때 임금 왕자를 쓴다고 합니다. 아, 쎄하다. 쎄. 2차 토론 이후부터 새겨진 윤석열 속바르기 왕자.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토론에서 유승민과 홍준표, 하태경한테 많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2차 이후부터였지요. 딱 들어왔지 않나요? 말발이 딸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 할 때. 윤석열 토론에서의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했더니 이 왕자에서 나오는 거였나 봅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이 왕자 논란이 일자 동네 할머니가 해줬다며 뭐 문제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찾아보지요. 할머니는 무당 이것쥬? 동네 할머니 사는 곳이 아크로비스타 들들들. 동네 할머니가 내일 계속 해줬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참 뭐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면 동네 할머니가 연설문 뜯어고쳐 주시겠네요. 동네 할머니가 해준 글씨체가 아닌 전문가의 글씨체인데 이거 무당층 공략하려는 거라는 해몽이 있더군요. 나중에 청와대로 들어올 듯. 아크로비스타 사는 무속 좋아하는 동네 할머니. 또한 배학이 넘치는 우리 국민들답게 벌써부터 손바닥에다 왕자를 그리며 윤석열을 풍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